내년은 총선은 공천평가의 지표가 될 국민의힘 당무위의 당무감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당무위는 하위 22.5%에 해당하는 46개 당협위원장에 문제가 있다며 당 지도부에 이들에 대한 공천 배제를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네, 또 이른바 부모 잘못 발언으로 논란이 된 이뇨한 혁신위원장 이준석 전 대표에게 사과했습니다. 정치권 이슈들 김종혁 국민의힘 일산동구 당협위원장,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당무감사 결과부터 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당초에는 뭐 컷오프 비율 정도 나올 것이다 뭐 이랬는데 이제 굉장히 구체적인 수치도 나왔고요. 46명이면은 뭐 결코 적은 수치도 아닙니다. 좀 결과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적은 수치가 아니죠. 근데 253명이잖아요, 지역구가. 그렇죠. 근데 그중에서 지금 사고 당부가 또 있어요. 비어있는 당부가 있단 말이에요. 39개예요. 예. 거기다가 이번에 46명이잖아요. 예. 그러면 그걸 만약에 사고 당부하고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돼요? 85잖아요. 그러니까 22%가 아닌 거죠, 그렇게 되면. 훨씬 그보다 높죠? 훨씬 위한 뭐 30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 어떻게 보면 그 현역 의원들이라든가 당협위원장들로서는 상당한 충격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요. 해마다 선거를 치러보면 초선들 비율이 한 40% 됩니다. 여야 할 것 없이. 그보다 더 높네요, 비율이. 그렇죠. 그 더 높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 초선들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서 많이 이제 그 현역들이 이제 밀려나가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당에서 했는데 한 30몇 프로, 거의 40% 가까이를 컷오프를 시키겠다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는 상당히 큰 얘기죠. 그래서 뭐 보니까 그 찌라시라고 그러나요? 그 미확인 정보지? 그런 거예요. 사람들 이름이 막 돌고 그래서 당에서는 사실이 아니다. 이거 책임을 묻겠다. 그러면서 당 법률위에서는 전주혜 의원이 뭐 이거 소송을 내겠다. 뭐 이렇게까지 고소고발을 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럴 만큼 이게 민감하고 그 큰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영남 지역 중진들이 많이 포함됐다. 뭐 이런 소문들이 있어서 저는 결과를 잘 모릅니다. 저도 대상자인데요. 제가 그러니까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무에게도 지금 전달이 안 된 거잖아요. 유일하게 지금 알고 있는 인물이 저희가 배현진 그리고 나경원 그렇죠. 두 분에 대해서 공개를 했잖아요. 그렇죠. 공개를 했기 때문에 알려졌지만 나머지에서는 당도 전혀 공개를 하고 있지 않아서 당사자들한테 통보를 했는지 아마 안 했을 겁니다. 저희 1위 원내 그리고 원외 1위만 지금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네. 저 두 의원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럽죠. 아니 당협위원장으로서 야 정말 근데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 당대표도 지내셨고 뭐 대선 주자급이잖아요. 저분은 그리고 그 물론 지금은 이제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워낙 그 활동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그냥 일반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같이 비교하기는 참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2위인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야 배현진 의원이 상당히 지역구 활동을 열심히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배현진 의원한테 전화해서 좀 비교를 전수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영남권 인사들 이야기를 잠깐 해주셨지만 이게 어쨌든 이게 정당 지지도에 비해서 이제 개인 지지도가 좀 이제 낮으면 이제 여기서 불리한 점수를 받기 때문에 영남권 인사들이 다수 포함됐을 것이다 뭐 이런 추측들도 있고 뭐 워낙 지금 명단이 공개된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이 분위기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도 그 지라신가요? 그걸 받아봤습니다. 예. 기자분들이 줘서 봤는데. 근데 그게 물론 맞는 경우도 있고 틀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아마 당에서 문제를 이제 법률적으로 조치를 하겠다는 거는 그만큼 민감하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 비례대표를 제외하더라도 이 현역 의원들 지형이 우리 민주당 같은 경우는 수도권 의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영남 쪽에 절대 다수가 있어요. 있으면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20% 넘는 분들이 컷오프 대상으로 되면은 영남권 의원들이 그냥 단순히 수치상 계산하더라도 많이 포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쪽 계신 분들은 지금 상당히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굳이 1등도 밝히지 않는 게 맞죠. 그러면 저쪽에 준비했던 분들이랄지 이런 분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다만 이거는 저희 같은 경우는 하위 20%를 이번에 감산폭을 좀 넓혔죠. 그래서 컷오프보다는 감산을 시켜서 정치 신인에게는 또 가산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경선을 하는 룰을 사용하고 있는데 뭐 각 당의 사정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좋고 나쁜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컷오프가 이제 명단이 어차피 지금은 공개를 하지 않지만 공관위를 가게 되면은 어차피 공개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본인은 컷오프 되는 거 알겠죠. 그 과정에서는 이제 상당히 많은 파열음이 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많은 의원들 중에는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을 맡는다면 그쪽을 노크하는 의원들 생길 거고 특히 자기가 컷오프가 됐는데 그 기준을 자기가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런 상황에서 자기 지역에 이른바 용액관이나 검액관이라는 용어들 있지 않습니까? 용산이나 검사 출신의 어떤 낙하산이 낙하산 메고 뛰어들었다. 그러면은 그걸 쉽게 받아들일 영남 지역이랄지 수도권의 그 국민의힘의 강세 지역의 의원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 문제들은 또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이런 결과들이 나옴으로써 총선이 다가왔다라는 것이 좀 느껴지는데 다른 의원들보다 조금 더 빨리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수도권 출마를 논했던 해운대, 부산 해운대 하태경 의원 서울 종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발언 듣고 오시죠. 저는 종로로 가겠습니다. 부산 해운대 지역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서울의 한복판, 수도권의 중심 종로에 도전합니다. 종로는 우리 당이 반드시 사수해야 하는 곳입니다. 오늘 발표하신 종로 서당 지도부와도 합의가 되었는지? 네, 당하고도 상의를 했고요. 당에서도 지금 뭐 종로에 출마하기로 확정된 사람이 아무도 없고 제 출마를 양해를 해주셨습니다. 최재형 의원님은 제가 정말 조심스럽게 종로에 도전한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당신이 어떻게 막으시겠나 양해를 하겠다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네, 부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하태경 의원인데 수도권에 출마하겠다라고 한 것은 조금 된 얘기고 그리고 나서 어느 곳이냐 종로를 얘기했거든요. 종로 근데 뭐 최재형 의원 현역으로 있는 지역구이고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이 지역을 이야기했습니다.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처음에는 이제 마포구에 정청래 의원하고 뭐 경쟁하는 거 아니냐, 글로 가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본인이 이제 저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본인의 선택이니까 참 뭐라고 하긴 뭐한데 현역 의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럼 저기가 험지야? 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죠. 종로가. 그래서 종로는 지금은 이제 우리 최재형 의원님께서 계시고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셨고 그리고 구청장도 뭐 국민의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는 뭐 두세 번, 세 번인가에 걸쳐서 민주당이 계속 당선됐던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결코 이렇게 만만치 않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가장 걸림돌은 어떻게 보면 이제 최재형 의원 같은 경우는 우리 대선 후보로 나왔던 경선을 나왔던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이 있는 자리를 본인이 가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너무 사전에 얘기가 없었다면 너무 좀 외람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본인 말은 그러더라고요. 그 최재형 의원님 네. 만나서 네.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뭐 나오신다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이런 식의 태도였다고 해요. 네. 그래서 본인은 내가 있는데 이 사람하고 거기 나오면 어떡해. 뭐 이런 얘기 하실 줄 알았는데 그렇게는 안 하시더라. 그래서 그걸로 약간 위안을 삼으시는 것 같긴 하던데 뭐 최재형 의원께서 마음이 좋겠습니까? 속마음이 편치는 않으시겠죠. 근데 저기는 또 한동훈 지금 법무부 장관이 이제 그만두면 혹시 절로 나오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 있어서 이래저래 무슨 저 본 게임 치르기도 전에 저희들끼리 여기서 지금 이게 당이랑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건지도 좀 의견이 갈리더라고요. 보도에 따르면. 본인은 저 통화를 했거든요. 예. 그래도 본인은 뭐 선배님 그거 대충 그 당에서 얘기가 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뭐 제가 누구하고 얘기했어라고 꼬치꼬치 해부를 수는 없는 것이고. 예. 근데 또 당 지도부에서는 우리는 얘기한 적 없다. 또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정치판에서는 원래 사실 뭐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긴 합니다. 나는 저 여러 명 중에서 한 명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나는 그거 당 지도부가 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당 지도부 회의할 때는 아무도 그분하고 통화해서 내가 얘기했어라고 얘기 안 하니까 우리는 아무도 얘기 안 했어. 뭐 이렇게 나오는 거고 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로 사실 뭐 민주당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당선됐다가 대선 앞두고 의원직 물러나면서 이렇게 최재형 의원이 된 그 지역구에 하태경 의원이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부분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타당의 일이긴 합니다만 저는 이제 현 정부 들어가지고
정말 잘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제가 뭐 정치 분야도 오래 했고 제 상식으로는 저도 지금 정치라고 했으면 선수 쉽게 이해가 잘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하태경 의원이 처음으로 이제 중진 의원 중에 영남 중진 의원 중에 본인의 지역구를 버리고 기득권을 버리고 수도권으로 올라와서 희생하겠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곽강도 받았고 저도 아마 우리 방송에서도 그 점을 평가한다고 했었습니다. 제 기억에. 근데 이게 뭡니까? 그 수도권에 희생을 하겠다고 한 거는 이런 말도 제가 했던 취지로 기억을 하는 게 뭐냐면 부산은 아무래도 국민의힘의 강세 지역이니까 거기에서 다른 정치진이 들어와서 한석을 차지하고 일단 본인은 이 수도권, 서울, 경기나 이쪽에 나와서 한석 또 쟁취하겠다. 그래서 두석의 효과,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서울 49개 지역 중에 제 기억으로는 지금 국민의힘이 한 9개 정도 될 겁니다. 근데 거기 중에 한 곳을 지금 가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면 이분이 얘기했던 기득권 버리고 헌신이라는 건 말짱 거짓말이 된 거예요. 저는 그게 상당히 이해가 안 되고 저 모습을 보고 저는 다른 분들한테 또 벤치마킹이 될까 봐 제가 뭐 타당인데 우려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다른 영남에 있는 지금 내몰려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험지로 나가라. 이런 분들 또 올라와가지고 나 강남 3구 중에 하나 강남구 갈 거야.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또? 그래서 여기가 무슨 뭐 종로가 그전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됐다가 최근 뭐 세 번은 민주당 그런 차원을 또 떠나서도 저건 전 정치 도의도 그렇고 이분이 지금까지 내려왔던 대의와는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어제 공교롭게 이제 그 김병민 최고위원하고 오늘 방송을 하면서 들어보니까 끝나고도 전혀 지도부와 상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김병민 최고위원은 지도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도부 내에 공식적인 논의가 없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국민의힘의 총선 전략에 악수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리고 어제 저희가 이 시간에 다뤘던 내용인데요. 인효원 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의 부모를 거론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사과를 했어요. 이 내용 좀 어떻게 보시고 사과 뭐 한 시점이나 뭐 내용 적절하다고 보시는지요? 사과를 할 수밖에 없죠. 뭐 그건 분명히 누가 봐도 잘못 얘기한 거잖아요. 그리고 뭐 농담처럼 했는지 모르지만 어제 공식적인 자리였잖아요. 그 당원들이 있던 자리니까 그 자리에서 물론 뭐 인유한 위원장이 언어 표현이라는 게 약간 뭐랄까 그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의 절반 정도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만나뵈면 실제로 그렇고 또 공적인 자리에서도 이렇게 너무 쉽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나이 40살 인데 거기에 대해서 뭐 그걸 부모님 운운하고 그러는 거는 저는 뭐 전혀 옳지 않은 표현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따라서 사과를 하는 건 당연히 사과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사과 문항 자체가 이렇게 좀 흔쾌하지는 않더라고요. 이준석 대표도 해석이 좀 어렵다 네, 이렇게 네. 발언을 했던데 그러니까. 그럼 앞으로 이준석 전 대표와의 관계는 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냥 물 건너간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그 인유한 위원장이 그 부산까지 내려가서 미스터 린튼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이제 꾹꾹 참으면서 그냥 같이 가자라고 계속 화합의 메시지를 내 걸었었는데 아마 저는 저렇게 좀 격한 표현이 나온 것도 이준석 대표에 대한 어떤 실망감 뭐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좀 표현이 그 과하게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잘못한 거죠. 그 뭐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한 정치인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 잘못한 거고 빨리 사과한 거는 잘한 건데 그 표현도 좀 더 그냥 깔끔하게 했으면 더 좋았겠다. 사과를요? 아무래도 인유한 위원장이 위원장이 되고 나서 저희도 네. 뭐 많이 다루긴 하지만 낙동강 하류, 윤심, 나라님 그리고 이번에 뭐 이런 부모 얘기까지 해서 이런 발언들이 오히려 혁신위의 동력을 잃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도 좀 있습니다. 어떻게 맞습니다.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위원장께서 저런 얘기를 하면은 본인의 말에 무게가 있는 건데 이미 혁신은 저는 지난번도 말씀드렸듯이 동력은 사실상 꺼졌다고 보고요. 여기에서 하나 더 추가된 거는 이제는 이준석 전 대표와는 끝났다. 아무리 뭐 본인이 버르장머리는 없지만 그래도 포용하겠다는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러니까 감정이 상당히 격해져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서 우리 당의 혁신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전직 당대표에 대해서 부모 탓을 하고 도덕이 없다고 했으면 무슨 비난이 나왔겠습니까? 폐륜 정당이다. 부모 비하 정당이다. 그런 얘기 국민의힘에서 엄청 공격했을 겁니다.
근데 저희들은 그렇게까지 비판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비유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그 친정 부모나 시댁 어른들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 얘기 나오면 그건 이혼입니다. 결국 못 살아요. 다 우리 동감하시잖아요. 이건 이미 물 건너간 사이고 우리 앵커 말씀하신 대로 자꾸 저기 위원장이 이 말했다가 걷어들이고 이번에는 결국 뭐 사과까지 하는 상황까지 됐기 때문에 이미 저는 혁신위는 더 이상 국민의힘 혁신위가 어떤 혁신안을 내놓거나 어떻게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 12월 24일까지 간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뇨원 위원장이 어제도 일정을 좀 전격적으로 취소했고 모레까지 일정 공개 일정이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아니 목요일을 이미 데드라인으로 정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까지 받아들이지 않으면 뭐 나는 뭐 선택을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사실 지금 당이 상당히 그 민감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이뇨원 위원장이 목요일 날 만약에 나 못하겠다. 내 혁신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나 못하겠다라고 비판을 하거나 비판을 하면서 예를 들면 뭐 당대표 이름을 거론한다든가 뭐 이렇게 되면 굉장히 당이 큰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지금 굉장히 좀 조마조마한 상황이에요. 솔직히 어떻게 이뇨원 위원장이 그 지금 뭐랄까 그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일종의 칩거 비슷하게 하고 있는 게 저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아마 뭔가 태풍 전의 고요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걸 당 지도부가 또 어떻게 컨트롤을 할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민주당 상황 조금 여쭤보면요. 설화가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뭐 이재명 대표라든지 지도부에서는 그 언행을 좀 주의해달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럼에도 네. 지금 김용민 의원이 윤석열 정권이 총선이 이기면 계엄령을 선포하고 뭐 독재를 강화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 전해져서 지금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당대표나 지도부가 예.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그리고 우리 총선기획단이 후보 검증위원회에서 기존에 있던 검증 기준에다가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막말과 설화 부분은 엄격하게 다루겠다. 이거는 당선 이후에도 문제가 될 경우에 엄청 엄중하게 징계하겠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은 우리 총선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어떤 기준점이 되고 경계심을 갖게 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이번에 이제 김용민 의원 말씀하신 대로 논란이 된 대로 꼼꼼히 좀 읽어봤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내년 4월 총선에서 승리할 선거제가 필요하고 총선 승리의 어떤 간절함, 절박함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내놓은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 같으면 이런 표현을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면 지금의 윤석열 정부가 상당히 많은 법들을 위법한다, 탈법한다, 편법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럴 때 여기에서 지금 일당인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일당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일당이 되고 혹시라도 과반이 되면은 정말 지금까지 시행령 통치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시행령을 통치로 정치를 해왔는데 국정운영을 했는데 이제는 아예 법과 제도로 정말 민주주의와 민생이 퇴행되는 법과 제도를 뜯어고칠 수 있다. 이런 경계심을 심어주는 표현을 했다면 저는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계엄령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계엄 선포 이게 상당히 예전에 군부 쿠데타가 일어날 때하고는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되게 쉽지 않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 부분보다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퇴행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가 일당이 되지 못할 경우 이런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주기 위해서 표현을 쓰였다면 많은 국민들로부터 조금 더 소구력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종인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죠. 저는 경각심이 아니고요. 대국민 협박이죠. 도대체 지금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계엄령을 언급을 합니까? 아니 그리고 저분의 논리를 보세요. 윤석열 정부의 우리가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를 탄핵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결집이 된다. 대통령 탄핵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 돼야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탄핵을 지금 언급하는 이유, 그 이유는 우리가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다. 우리 팀을 결집하기 위해서 일단 탄핵부터 발의를 해놓자. 그래야지 우리 팀이 결집된다. 이 얘기잖아요. 그걸 대놓고 하고 있잖아요. 아,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지금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 뭐 의원에 대한 탄핵, 그다음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입만 열면 탄핵 얘기하는데 그 탄핵이라는 게 얼마나 정략적이고 정치적인지를 여실히 자기 입으로 실토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의원이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그 논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계엄령을 들먹입니다. 계엄령을 그 선포할 테니까 탄핵을 해야 된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상식적인 판단을 하는 분들 중에서는 어느 누구도 저 얘기를 들으면서 야 민주당 정말 저게 무슨 짓이야? 이런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심지어는 그 암컷 발언 때문에 온 나라가 뒤집혀졌는데 그 다음에도 나와서 민영배 의원은 무슨 발목대기를 뭐 발목대기를 분질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저분은 계엄령 얘기를 하고 정말 참 깝깝합니다. 왜들 저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민주당 이야기 조금 더 해보면요. 당무위가 전당대회에서의 권리당원 권한 확대를 의결을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표를 1대1 등가로 해야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1인 1표제에 대한 열망이 매우 큰 건 사실인데 그 방향으로 가야 하긴 하겠지만 단번에 넘어서긴 어려운 벽이어서 점진적으로 바꿔나간다는 점들을 좀 이해하고 좀 용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향성 민주당 내에서 네. 방향성을 보면 권리당원의 권한을 좀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다만 지금 이걸 왜 이 시점에 하느냐 뭐 이런 이제 비판들도 좀 있고요. 뭐 강성 지지층에 대한 이제 우려 이런 발언들도 좀 있어서요.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듣겠습니다. 시점 부분은 네. 내년 8월에 이제 전당대 뭐 사용될 룰입니다. 그런데 예. 이게 지금 저는 이게 지난 8월에 우리 혁신위에서 당시 김은경 혁신위가 혁신안 중에 하나로 이거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건 아니고요. 지금 한 3, 4개월 동안 꾸준히 당내에서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단위의 논의가 됐는데 그 저는 방향은 이재명 대표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이미 국민의힘은 1대1이죠. 국민의힘은 대의원과 권리당원 1대1의 비율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국민의힘의 비판은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전에 대의원제를 좀 보면은 이거 기원을 좀 보면은 여야 모두가 본인들의 분모 지역에서 오랫동안 그 국민의힘이 됐든 민주당이 됐든 오랫동안 헌신했던 당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대의원도 임명하고 하면서 어떤 역할과 권한을 좀 더 준 겁니다. 근데 저희들이 지금 당원이 250만 명입니다. 특히 6개월 동안 당비를 6개월 이상 당비를 내면서 권한을 갖고 있는 권리당원들, 투표 권한이 있는 권리당원들이 한 150만 명을 육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엄청난 당원들이 있는 정당에서 그러다 보니까 대의원 수가 적고 당원 수가 많으니까 대의원 한 명의 표가 60대 1입니다. 당원으로서는 당의 주인인 당원으로서는 당연히 이거는 뭐냐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혁신위에서도 1대1로 맞추는 게 낫다고 했는데 대표께서도 그렇고 우리 지도부가 만장일치로 회의에서 결론을 내고 당무에서 의결된 내용은 단번에 그렇게 갈 수가 없으니 일단은 다음 전당대회에서는 20대 1 정도로 그 정도로 낮추자 이렇게 했는데 벌써 우리 당원들 사이에서는 이게 뭐냐 너무 부족하다 이런 비판도 있고 또 그러지 않은 쪽에서는 왜 지금 권리당원들 권한을 강화시켰냐는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지금으로서는 이걸 또 지도부가 논의하고 당무의 의결 듯이 상당히 합리적으로 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저는 그 저희가 지난번 전당대회 때 100% 당원에게 돌려줘서 투표를 했을 때 민주당이 어떻게 비판했는지가 생각이 나서 그냥 코웃음만 나옵니다. 예, 아니 대의원제가 왜 필요해요? 그러면 그냥 1대1이면 그냥 다 그냥 저희들처럼 그냥 당원 투표로 결정한다 하면 되는 거지 거기에 대의원이 왜 필요합니까? 근데 지금은 40%대 20%대 뭐 여론조사 5%인가 뭐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제가 정확한 건 모르지만 그 수치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렇게 돼 있는데 그리고 그 무슨 5% 정도의 여론조사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면 그럼 제가 보기에는 그냥 그 민주당도 저희들처럼 다 그냥 100% 당원 투표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을 했던 것들, 그게 마치 비민주적인 제도고, 그건 뭐 완전히 그 대통령의 뜻에 따라 당을 이용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이라고 얘기했던 것들에 대해서 사과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그거는 팩트니까 하나만 간단하게 잡으면은 저희들이 그 권리당원과 대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70%고 여전히 30%는 국민 여론조사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국민 여론조사 우리가 뭐 국고 보조문도 봤잖아요. 그걸 아예 없앤 부분하고는 차이가 많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야기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김종엽 국민의힘 일산동구 당협위원장 그리고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